우리가 어느덧 이제 마태복음 이제 출발선은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책이고, 또 제가 느끼기로는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의 초창기 교육 버전이다. 초창기 교과서다. 그렇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책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다른 여타 유대교와 어떤 다른 메시아 운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설명시키고 또 그 신앙을 확고히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1장, 2장, 3장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1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였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즉 이제 바벨론 유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이 회복이 되었다.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군왕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의 당대에 거의 독보적인 선지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만큼 인정받고 있던 인물도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에세네파라는 그 공동체의 리더였다. 탑 리더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에세네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는 에세네파 공동체, 에세네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었을 때에, 순교당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다 대거 예수 공동체로 넘어왔다. 실질적인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보는데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메시아의 특징,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의 정의를 하기 전에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는 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준비한 선지자가 엘리야다, 엘리야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나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습층했더라. 요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그 상징이죠.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엘리야를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우리는 복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를 갖다가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가들, 예술가들 보면은 거기에서 외모에서 풍겨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술가다 하는 걸 딱 느끼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풍토를 보면은, 그죠? 엘리야도 외모에서, 생활에서 풍기는 모습을, 엘리야 코스프레를 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역할 중에 40장 1절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가 지르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 주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주된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이런 엘리야 코스프레를 한 주된 역할이 메시아의,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 중 하나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인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런 자의식 속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며 마지막 선지자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은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정의, 메시아가 해야 할 일, 메시아는 와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죠. 자, 봅시다.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침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러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오기 전에 회개의 촉구를 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대에 회개해야 될 주된 타겟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상당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사회개혁적인, 반사회적인 발언입니다. 당대에 가장 덕망이 있는, 가장 인정받는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가문 독립전쟁, BC 한 140년쯤에 일어났던 유대 독립전쟁,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스 왕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던 독립운동의 가문 마카비 가문에서, 마카비 그 가문의 뜻을 따라서 그때의 신학적으로 옹의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독립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마카비 가문을 옹의하고 신학적으로 세웠던 신학자를 중심으로 했던 학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정신적,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그룹들이 바리새인들. 그다음 사도계파는 헤롯 왕가와 헤롯 왕가를 옹의하는 신학자들, 신학파 학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두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던 리더들이었죠. 그런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 리더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개혁적, 혁명적인 발언인 거죠. 그런데 이걸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은 사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메시아에서 계속 이어지고 더 확대되어지고 더 고정되어집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줄 거라고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에서 이 복음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 즉 다시 말하면 8절 9절의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이 돌들에게도, 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사인이 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단어로, 유대인의 말로 표현을 했지만 온 세계 민족을 향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심판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7, 8, 9, 10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서 보면은 나는 물과 세례로 베풀게 내리시에 오는 너희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물로 세례를 베풀다 하는 것은 물은 어떤 그 씻음, 죄를 씻음, 그리고 회개,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성령과 불 하는 말은 이 대단히 그 중의적인 말인데, 우리도 이제 이 우리가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령과 불 하면은 중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복 언어, 반복 강화되는 단어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같은 이미지로 듣죠. 그만큼 성령이 어떤 불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불과 같은 이미지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불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불과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파워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불과 같은 능력, 어떤 그러니까 물이 아닌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이미지로 성령이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과 불할 때 불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은, 불은 심판의 이미지라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중의, 그러니까 단어가 한 단어로 두 가지 뜻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법을 부사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 하는 것은 위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불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불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성령을 줄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불같은 성격의 그런 이미지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뭉뚱거리고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화신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합시다. 성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 우리나라 단어로는 불화자죠. 그죠?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귀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사신. 그걸 이제 줄여서 제가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받은 사람은. 근데 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걸 딱 줄여가지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신이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재가루가 되어버린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하실 뿐이다. 메시아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역할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뭉뚱그리가 다 해놓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에 넘어가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메시아의 이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는 그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제가 말씀을 좀 뭉뚱그렸는데요. 자, 세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는 그런 세례가 아니거든요.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세례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세례는, 죄를 씻음, 새로운 인생의 출발,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징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물속에 꼬르꼬르꼬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의미죠. 죄를 씻고 씻음, 물로 씻는 겁니다.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행위로 세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의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 씻을 죄가 없고 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 없는 분이다. 이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례를,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예수님에게 베푸는 세례는 그러한 이미지의 세례가 아니다. 다른 이미지의 세례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야지 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냐 하면은 왕이 받는 세례인 거죠. 왕이 왕으로서 그 등극하기 전에 세자가 왕이 될 때에 책봉식을 하잖아요. 이때 책봉식에 해당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가 있어요. 다윗 왕가에서는 다윗 왕가에서 왕이 세례를 받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이미지의 세례를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기존까지의 그 죄 씻고 거듭난 삶을 출발하겠다 하는 세례의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세례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는 하늘로부터 이제 임명장이 내려옵니다.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 이제 왕에게 선지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인간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요식 행위였어요. 선지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는. 그런데 인간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를 받았으니 우리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어떤 그 시기 행해져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은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딱 올라가서 나타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제자들도 들으라 하면서 들려온 음성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3장에서도 나오고 17장에서도 나오고 딱 양 끝에 두 개가 딱 강조돼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수미상관 내지는 양괄식 갈로 열고 갈로 닫고식의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늘에서 인정했다라는 것을 양괄식으로 딱 박아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말하는 어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한 일곱, 여덟 번 나오는데, 삼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감론 을박 속에 나오는 단어가 일곱, 여덟 번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죠. 남이 예수님 보고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지칭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4장 가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 알려드릴 수가 있고, 또 공부를 좀 게을리 하면은 다음 주에도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4장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 최종 확정적인 도장이다. 이렇게 1, 2, 3장의 내용들, 이미 예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나 예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1, 2,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들이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태가 세기를 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지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읽어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질문 빠뜨린 거 있으면 또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빨리 지나갈 때면 빠뜨린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있으면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또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해가지 않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도 한번 해봅시다. 크게 질문해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 자, 봐요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당시의 세례의 이미지가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때에 개종의식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개종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였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세례요한이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세례를 받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아닌데 정통 유대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옛날에는 이방인처럼 살았다. 근데 이제부터는 유대인답게 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에세네파에 들어와서 에세네파가 가르치는 그 교리대로 성실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세례 요한에 와가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유대인, 당시 유대 팔레스틴 땅에,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파급 효과가 많아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는 정치를 계속해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도 회개하고 성실한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그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그 표시하기 위해서 참여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인이 성탄절 연말에 가가지고 기부하고 사진 찍고 사랑의 열매 딱 달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어떤 것들 한두 마디 하는 그런 정치인의 행위와 바리새인들과 세리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는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에 요즘같이 복지기관이 정치인들 받아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뭐 사랑의 열매 꼽아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세례요한이 안하고 냅던 꾸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아 그런 거 하러 오지 마라. 진짜로 회개해라. 그런 요식 행위로 오지 말고 그렇게 했는 거지. 자 그러한 사건들을 마태는 기억을 하고 여기에 딱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고 불로 태울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불로 다 태울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도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수장일지라도 정신적 지주일지라도 바리새인 예수님 오면은 다 태워버릴 거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질문에 도움 됐습니까?